날로 우심해지는 이상기후 현상은 태풍과 큰물이라는 재앙을 초래하며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의 생존과 사회경제 발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활동하는 열대저기압으로서 중심 부근에서의 최대 바람 속도가 17.2m/h 이상이며 한 해에 평균 26회 정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초속 15m의 바람이 부는 지역의 태풍 중심 반경이 300km 이하일 때 소형 태풍, 300 내지 500km이면 중형 태풍, 500 내지 800km는 대형 태풍, 800km 이상은 초대형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태풍 피해는 센 바람과 폭우, 기압 하강과 폭풍에 의해 일어나는 해일에 의해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 들어오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에 들어와 주변 나라들에서 때없이 들이닥친 태풍으로 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태풍 피해에 각성 있게 대하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8월 22일 9시 중국 대북남동쪽 2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바로의 영향으로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서해안과 자강도의 여러 지역,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태풍 피해 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자연보건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성과를 보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됩니다. 순간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여행수를 바라다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그 후과를 가시기조차 어려운 것이 바로 태풍과 폭우에 의한 피해입니다. 때문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태풍 바로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난해 태풍 13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당적, 전국적, 전인민적 투쟁 과정에 얻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세우고 태풍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국가비상재해위원회의 통일적인 지위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규율을 확립해야 합니다. 태풍에 의한 피해를 막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철저히 막는 것입니다. 산사태와 골개수, 침수 위험지역, 붕괴 위험 건물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을 세우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개울과 여울목, 수중다리를 비롯해서 위험 요소들의 감시 인원들을 배치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저수지들에서 강수량과 저수 능력에 맞게 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저수지 하류 지역에 위치한 산림집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당 15 내지 20m의 강한 바람에서는 나무 전체가 흔들리면서 작은 나무 가지가 꺾어지고 그 이상의 바람에서는 굴뚝이 넘어지고 기와가 벗겨지며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 때문에 건물들의 창문과 지붕을 비롯해서 태풍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며 특히 건설장들에서 노동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태풍에 의한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부문은 농업부문입니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영양을 총집중하여 물기를 질적으로 정리하고 빗물이 많이 고이는 곳들에 양수 설비들을 집중 배치해야 합니다. 반머리 도랑과 사이 도랑을 잘 가셔내고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해 땅이 류실되거나 곡식이 묻히는 것과 같은 피해가 없게 해야 합니다. 강냉이와 같이 키 큰 작물이 센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하며 수확한 앞구루 밀보리 감자가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대책을 잘 세워놓아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서도 센바람과 산사태 등 태풍 발생 시 있을 수 있는 각종 피해로부터 시설과 설비들을 보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바닷가 지역들에서 해안 방조제들을 든든히 보강하며 선박들을 임의의 시각에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자기 단위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대상들과 위험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점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